20장의 아홉 번째 단입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오,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이럴 때 자자는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 이렇게 써가세요. 성이라는 것은, 아니면 성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봐도 돼요. 거짓 없이, 즉 그 참된 참 자체지, 참으로 하는 것은 천지도야오, 하늘의 도고. 잠시 잠깐 조그만 틈도 없이 이제 100% 성인 거지. 그것은 하늘의 도예요. 하늘이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했다면 하늘이 돌다가 쓴다든지 그런 일이 좀 곤란하잖아요. 성지자는 그 하늘의 성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성과 성지 참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도야니, 사람의 도이니. 그러니까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즉 천인 합일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자는 불면이 중이요, 그 참으로 하는 것은 불면이 중, 힘쓰지 않아도 그 도에 딱 맞는단 말이에요. 맞을 중자예요. 불사이 득하야, 그 도덕과 의리를 생각지 않아도 그걸 터득해서. 종용 중도 하나니, 이 종용이라는 말은 애쓰지 않는 거야. 억지로 하지 않아도 중도, 중자는 맞을 중자예요. 도에 맞고 맞나니. 성인야오, 즉 하늘의 도를 그대로 100% 다 받고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한테 아무리 우리가 욕해도 하늘이 구름 꼈다가 벗어지면 다시 밝은 태양이 빛나듯이 성인은 빙그레 웃을 뿐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울 뿐이지. 그분들은 바로 이 힘쓰지 않아도 받고 생각지 않아도 터득해서 얻어져서 종용중도, 애쓰지 않아도 도에 만나니. 성인야오, 그 경지는 성인의 경지다. 그럼 우리 사람의 도는 어디 있느냐? 밑에 있어. 일반 사람들의 도리는 성지자는, 그러니 그 성인들처럼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택선이 고집지자야니라. 이 택선 고집 네 글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선을 택해서, 저 위에서 명선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옳고 참으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택해야지.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택한 다음에, 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 고자가 굳을 고자, 단단할 고자예요. 아주 견고하게 집,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고집불통, 고집스럽다 그럴 때는 좋지 못한 것을 택하고서 그냥 고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싫다는 거지, 택선 고집을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 자는 승, 상문, 성신이언이라. 이것은 위문장을 이어서 성신, 몸을 참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한 거지요. 성자는 진실, 무망집이니. 여기 진실, 무망, 이 네 글자가 성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성이라는 것은 진실, 무망집이. 참으로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것은 천리지 본연야오. 천리의 본연 모습이 바로 진실무망이다 이거야. 성지자는 미능 진실무망이 욕기 진실무망지위니. 그 성지,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미능 진실무망, 아직 진실무망은 못했어요. 하지만 욕기 진실무망지, 그러다 보니까 진실무망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니 인사리 당연하라. 사람 일에 인사, 천리와 인사를 이렇게 대칭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인사의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본받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인도다 그 말이죠. 성인지덕이 혼연천리하야 진실무망하야 불대사면이 종용중도즉 역천지도야오. 성인지덕이, 성인의 덕은 혼연천리하야. 우리 혼연일체라는 말이 있지요. 혼연이라는 말은 100%라는 뜻이에요. 천리와 100%가 합해지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진실무망. 그럼 천리는 곧 진실무망이었으니까 진실무망해서 불대사면이 생각하고 힘쓰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종용중도, 그냥 애쓰지 않아도 도의 합치가 되게 되면 역천지도야라. 이 또한 하늘의 도지 뭐. 성인이 하시는 말씀, 성인이 하시는 행동, 이것은 다 하늘의 도 그대로 실천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성인이시다 하면 바로 진실무망한 그 자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그 말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인의 말씀인, 성인은 곧 하늘의 대변자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미지어 성직, 이 미자는 아직 엄마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인의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한다면 못했다면 불릉부 인욕지 사이 기위덕이 불릉계실고로. 불릉부 인욕지 사,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기위덕이, 그러다 보니까 그 덕팀이 불릉계실고로, 능이 다 진실할 수가 없어. 때론 거짓팀이 있어, 인욕 때문에. 고로 미는 불사의 득즉, 생각지 않고도 얻지 못하, 얻는, 생각지 않고도 얻는 그 경지가 아니라면, 필 택선연후의 가히 명선이. 그렇다면 반드시 옳은 것, 선한 것을 택한 다음에라야 가히 명선. 그제서야 비로소 선을 밝힐 수 있다. 말이지. 그렇고, 미능 불면이 중즉, 불면이 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경지에 못 갔다면 그 말이죠. 필 고집 이후에 반드시 굳게 잡은 다음에 고집스럽게 지켜낸 다음에 가히 성신이 자기 몸에 참되게 할 수 있을지니. 차즉 소위 인지도야라. 이것인즉 이른바 인지도라. 사람이 도라. 이거죠. 불사이득은 생지야오. 생각지 않고도 얻는 그 경지는 생지야. 생이지지자야. 태어나면서부터 저기에서 말한 오달도, 삼달떡, 그 다음에 구용, 구경이지. 그것들을 다 아는 거지. 그것이 바로 불사이득이에요. 불면이 중은 그걸 실천하는 자리지요. 힘쓰지 않고 도에 맞는다는 것은 안행이다. 그 편안하게 그 자체를 그냥 행하는 것 자체가 그 도다 해가지고. 택선은 학지 이하지 사요. 택선이라는 것은 학이 지지 있었지요. 배워서 그 도를 아는 것. 그게 학지예요. 학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게 택선이지요. 고집은 이행 이하지 사야라. 이행, 그죠? 이롭게 여겨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성자는 천지도야오,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성자는 불면이 중하며 불사이득하야 종용중도하나니 성이냐오.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야이니라.
사는 승상문 성신이 언니라 성자는 진실 무망지비인 천리지 분연야오 성지자는 미능 진실 무망이 욕기 진실 무망지비인 인사지 당연야람 성인지 덕이 후년 천리하야 진실 무망하야 불대 사면이 종용 중도즉 역천지 도야오 미지여성즉 불릉 무인욕지사이 기위덕이 불릉 계실고론 미능 불사이득즉 필택선년 후에 가이명선이요 미능 불면이 중즉 필고집 이후에 가이성신이님 차즉 소위 인지도야람 불사이득은 생지야오 불면이 중은 안행야오 택선은 학지 이하지사요 고집은 이행 이하지사야람